오늘 아침 메뉴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. 고등어 조림, 콩나물국, 달걀말이, 달래장, 시금치 나물, 고사리 나물, 연근 조림, 깍두기 어묵 조림입니다. 되게 많다. 자, 고등어 조림. 팀명을 외쳐야지. 아, 팀명을 외쳐야지. 아, 저기 꼭 따자. 자, 아닙니다. 꼭따지 아니에요. 자, 자, 꼭따지 아닙니다. 아침에 안 먹으면 안 돼요? 예? 안 외워져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아침 메뉴 다섯 가지. 아침 메뉴 다섯 가지. 아유, 고등어 조림. 계란말이. 계란말이. 아까 두 가지만 해도 뭐 아침 먹을 수 있지만 쉬운 거 드릴게요. 영화 제목 다섯 가지. 돈, 맛, 돈의 맛, 여... 아침에 왜 이렇게 아침에 왜 이렇게 아니 입에 무슨 아 참. 자, 마음을 좀 잘 정리하시고요. 한국 영화 다섯 가지. 한국 영화 다섯 가지. Am I with 1, 2, 3, 4, 5? Am I with 1, 2, 3, 4, 5? 시리즈물은 안 돼요. 아, 예. 영화가 달라야죠. 아, 이거 원래 좋았는데 이거. 자, 이제 문제를 좀 바꾸겠습니다. 쉬운 건 해주세요. 5초 안에 3개를 얘기를 하시면 돼요. 비슷한 말입니다. 사랑해야 비슷한 뭐 3가지. 예? 사랑해야 하면 뭐 여러 가지. 오아이니도 있고 알러뷰도 있고 각자의 표현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죄송한데 제 스타일 아니에요. 죄송한데 제 스타일 아니에요. 저 결혼했어요. 애 있어요. 저 방구 꼈어요. 애 있어요. 저 방구 꼈어요. 방구 꼈어요. 네가 웃으면서 네가 방구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너가 하도 해야 돼 말아야 돼. 너가 하도 얘기했어. 네. 너가 하도 얘기했어. 네. 아침 메뉴 다섯 가지요. 아침 메뉴 다섯 가지. 아침 메뉴 다섯 가지입니다. 죄송한데 제 스타일 아니에요. 저 결혼했어요. 애 있어요. 저 방구 꼈어요. 죄송한데 제 스타일 죄송한데 제 스타일 아니에요. 아니에요. 사고 싶어! 사고 싶어! 사고 싶어! 뭐 하는 거예요? 아침에 못했어. 아니, 소매치기 했느라서. 아니, 뭐 하는 거예요, 지금? 소매치기 했잖아, 소. 너 정말 바보니? 너 정말 바보니? 질문이에요? 아, 질문이냐고요? 네.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거 맞추시면 되잖아요. 네. 비슷한 말 세 가지. 예. 네. 네. 나랑 사귈래? 야, 너 어쭈? 저 이걸로 다 했어요. 들어가요. 아니, 들어가시라고요. 이걸로 다 가능하니까요. 어쭈 하면 다 넘어가니까요. 들어가세요.